전시를 진행하게 될 대한신화선가협회장 박영희입니다.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보낸 행사를 하는데 이 시간이 참 많이 그리워지고 우리 신인들이 많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인분들과 수상하시는 분들의 떨림과 같이 인사의 상대마다 그 떨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환호를 많이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신화전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시는 4회째 대한창작문에 대한 부분은 흥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인문학상 시상은 52회째 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마음을 죽여받은 최강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장을 가득 메운 우리 대한문인 옆에 동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 협의회 산하 창작문예대학에서 오늘 제7기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시인님 20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의 졸업장을 받으시는 20분의 시인께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저희 교수진 4명은 다 같이 알고 지내온 사이이면서도 이런 표현 좀 저기 하면 안면 몰수하고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시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열 볼을 붙여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시호를 요구하며 신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을 추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주어진 시간, 즉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 시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많이 부담이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적 고통과 실언의 가정을 고쳐서 오늘 이르신 신인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검토 과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시를 발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검토 과정을 갖춰야 하므로 창작문예대학 이전 시기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가슴 한 곳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창작문예대학 출신답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좋은 시를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단하시는 52분 시민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홍규입니다. 어두운 날씨에 전국에서 우리 대한문학회에게 여름 행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문학 세계에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이고 우리의 가족인 많은 우리님께서 오늘 등단을 하게 되기를 환영하고요. 그 겸손한 자세로 좋은 걸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재에 들려서 댓글도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댓글도 열심히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대한문예협회 7기 대학 졸업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줄 시, 오늘 시상식 있죠. 제도 심사를 했는데 많은 우리들 귀중한 글 주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상부부터 시공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특별히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시화전이 7월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를 내갖고 대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인님들 각 지회에서 시화전 할 때 한 몸,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문예협회의 위상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문인님들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예대학을 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졸업, 문예대학에 졸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최상근 교수님, 그리고 문철호 교수님, 박영애 교수님, 이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문철호 시인님이나, 또는 최상근 시인님이나, 무슨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고수입니다, 무고수. 무고수인데, 일주일에 다섯 분씩의 작품을 태국을 해드린다는 거는,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물론 계속 했습니다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섯 분이 한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올려서 하루 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올리시는 날짜 틀리고, 또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까지도 계속해서 태국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가 완성이 될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긴 시간을 우리 그 교수님들은 묵묵히 참 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들께 우리 그 문예대학 졸업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 협회가 발전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등단한 대한문학세계가, 대한문인협회가,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끝까지 여러분들 후대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10년 넘게 저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이사님들 여기 계시거든요. 10년, 5년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저분들이, 저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 협회가 그러면 이분들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협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축하 많이 해주시고 신인문화상 받으시는 분들은 신인문화상 받으시고 멋진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촉회 한주시지키 공모전 소속 우성대학교 성명 성낙원. 위 사람은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문인협회가 시행하는 2017 한줄시집기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위 상패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이사장 대한문인협회장 김낙호. 네, 축하드립니다. 위촉회 한줄시집기 공모전 소속 충청매거진 성명 김부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촉회 한줄시 짓기 공모전 소속 대한문인협회 성명 주은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위촉회 한줄시 짓기 공모전 소속 대한문인협회 성명 문초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위촉회 한줄시 짓기 공모전 소속 대한문인협회 성명 김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촉회 한줄시 짓기 공모전 소속 대한문인협회 성명 정서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회 한줄시 짓기 공모전 소속 대한문인협회 성명 박영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온 김재덕입니다. 저는 그 조은규 시인님 영향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하게 됐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향기나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 향기나는 시인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아, 김종국입니다. 2월달에 수필로 등단하고 4월달에 지금 시로 등단하게 되어서
앞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팀님 소감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인으로 등단하시면서 하늘을 날 것 같다는 그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소감은 너무 간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인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정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진솔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종구 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등단을 하게 된 광주의 청명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각 이사장님 비롯해서 각 지역의 체장님 그리고 우리 문호님, 시인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시험 많이 지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등단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주셔서 모여주신 그 선배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항상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문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동요하는 여러 문인님들을 가까이 뵈어서 영광입니다. 서재에서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부산지의 김상익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등단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혀 이 길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길을 들어서게 해주신 우리 강혜유 학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들 감사합니다. 참으로서 김옥빈입니다. 늘 그 푸른 소나무처럼 끊임없는 그런 시를 이렇게 문인들께 올겠사오니 많이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님 꽃이 너무 예뻐요. 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경기지회 노선봉입니다. 이렇게 그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그 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부진서를 또 대한 우리 창작의 학생협의회라든지 또 대한공학세계동의들어주신 생명부진 이옥순 시인님, 이정규 시인님 고맙습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저에게 항상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피스가 참 이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문혜숙입니다. 시인으로 가는 길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인협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의 박은희입니다. 문의 길을 걷게 해주신 대한문인협회 김낙구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선배 문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공계룡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의 박선원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이경애라고 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저의 아주 오래된 미래인데요. 오래된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신 이지영 교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 멋진 미래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촌 농민입니다. 씨앗을 얻어다가 심은 지 몇 년 만에 삭은 났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 대한문학세계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 열매 익도록 노력하고 다듬고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교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역할하고 의무를 펼치신 우리 김낙빈 사장님과 본인 옆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강력히 추천해 주신 우리 공지영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에서 온 조영희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시인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 많이 지지하시면서 열심히 또 문학의 꿈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원입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추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서 심사위원님들이 공정히 심사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흔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정규 시인님과 부족한 글이지만 좋게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는 김남포 이사장님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민협회의 많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풀 같은 그리고 햇살 같은 시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몸짓과 소리는 그냥 허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 우주 공간 어디로 날아가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일입니다. 제가 2004년도 13년 전에 대한문학세계 시공문으로 등단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오늘 수필로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새롭고 감회가 새롭고 좀 기분이 묘하네요. 일요일이 행사였으면 우리 남편이 52개의 장미를 안겨준다고 했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또 슬프고 아픈 일도 있겠지요. 그런 글들을 느낌 있는 글로 써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행복한 오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얼마나 그리워해야 할까요? 기약도 없는 기다림 속에 가슴에 깊은 가득 흘러갑니다. 서해 바다를 품에 안고 산다리 위고와 막간 추억 오이도
동풍에 뽑힐까 설렘 맑은 잠시 스쳐 이쪽에서 진행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문학 세계의 모든 예, 작가님 앞에 서게 된 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지에서 올라온 문장호입니다. 한지 날은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희경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임숙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기 나는 배를 많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계치료의 김철수입니다. 어릴 적 소망이 이루게 돼서 힘에 기백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홍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로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제게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세를 낮추고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그 가슴이 떨리는데요, 이 자리가. 앞으로 그 떨리는 마음에 감성을 얹어갖고 열심히 이 그 감성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그런 글을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지의 김윤수입니다. 앞으로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올라온 김승택입니다. 그 짧은 간타사보다는 긴 느낌표를 남기는 그런 시인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축하드립니다. 소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전북지 박성환입니다. 추천해주신 이정규 시인님께 감사드리고 처음으로 시인이라고 불러주신 이옥순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지의 중요 시인님하고 김성수 시인님, 오경혜 시인님 축하해주러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온 박소연입니다. 이 기영이신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등단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전국을 열심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온 박시순입니다. 제가 밥장사로 30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60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한기라는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박종태라고 합니다. 먼저 추천해주신 주은주 시인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김재덕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손잡아주신 임숙희 시인님께 감사드리고요. 고운 글밭을 가꾸는 행복한 신혼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대수입니다. 아, 제가요, 안 떠서 하려고 떨리세요. 네, 천년의 깊은 어둠도 등불 하나로 사라진다 합니다. 이렇게 곱고 예쁜 꽃을 피우라고 기회를 주신 창작예술인 협회와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공부를 할 때마다 잊지 않으셨던 도담 시인님, 또한 문재평 시인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축하해 들어오신 지인 시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의 너울처럼 네, 북의 너울처럼 예, 징의 울림처럼 항상 영혼을 남기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골에 밤 9시가 되면 소동되는 그런 산골에 좀 거주하게 됐는데, 불 끄고 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휴대폰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도 글을 쓴다면 아마 글을 못 쓸 수 있었는데, 휴대폰을 켜고 만지작거리며 놀다 보니까 혼자 잘 논다고 정지호 시인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보니까 참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인천지회 이서준입니다. 머리에 털나고 무대에 서본 기억이라고서는 단란주점 무대밖에 사실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영광된 무대를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임종구 시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톨의 미랄이 큰 수확을 거둔 것이 한 톨의 시어를 차근차근 쌓아서 진정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정영민입니다. 주은규 시인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시어를 정말 잘 표현해서 행복한 그런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대전 충청지에 소속 최승우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성교회 오신 유지영 목사님과 집사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창작예술문화협회 김장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심사위원들, 저희까지 추천해주신 고속도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김기로님께 기간만은 그럼 지인이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회 김나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시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제2의 삶이 열리게 됨을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신 우리 국순정 시인님, 이은규 네, 이정규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인의 대로에 정말 향기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성 김남입니다. 조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주신 지름기 시인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올라온 이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가인 임숙희 시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글쓰기는 하였지만 글을 가지고 이름을 내보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숙희 시인님께서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람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상대를 비로소 떨어뜨릴 때 그 바람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와 같은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이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저 세오사라고 합니다. 이정규 시인님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시향이 흐르는 길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곳곳에서 느껴질 그 아름다운 그 시향 예, 늘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주에서 원주에서 온 황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불임협회 김학규 이사장님이랑 그래서 협회 관계자분들 먼저 드리고 제가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요. 여기는 치악산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산과 사람의 냄새가 나는 본인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용기와 힘을 불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유성 시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고현행입니다. 먼저 이 영광을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글을 이렇게 뽑아주신 대한협회 그 무인협회에서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조은구 시인님 그리고 김재덕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시호가 매향입니다. 이렇게 이른 봄에 많은들에게 향기를 품으려고 제가 이렇게 매향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이쁜 시를, 향기 품은 시를 많은들에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떨리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신 분은 간단히 끝나는데 떨린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제일 오래 하셔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이라고 합니다. 대전지의 후속이고요. 저를 추천해 주신 김정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시 자체가 어둡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고 경쾌한 그런 시어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이런 시를 접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문자가 와서 보니 아 시에 당첨됐다고 축하드린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밖에를 멍해갖고 쳐다보니 나뭇잎이 흔들흔들할 때 제 마음도 많이 흔들렸답니다.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큰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학의 역할은 상상력과 감수성을 신장시키고 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가치를 촉구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중요한 성과 역동성을 이해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학은 언어를 내기로 하여 음악이 음향예술, 예술이 형상예술임에 비해 문학은 언어의 예술에 해당하는데 문학에서는 언어를 예술적으로 가다듬어 당위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30여 년 전에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경험을 토대로 자전소설을 살아있는 산업성의 철학적, 학문적, 천문학적인 토대를 기초로 하여 천둥원의 의의 기적을 소설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일차적으로 독자지만 작품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창조하면서 작가와 대조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문학인이 있구나 하는 이 기념일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봄에 한 인사를 생략해서 봄에 한 인사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2013년도에 예, 9월 달에 시에 등단했고 그해 12월 달에 수필에 등단했습니다. 그러는데 시집을 먼저 출간했었는데 저보다 많은 연배님도 계십니다만 고위의 문턱에서 쓰다 보니까 제가 진누리 자작이라는 개인 저서를 써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축하 인사, 내지 감사 인사를 등단할 때가 부끄럽습니다. 먼저 오늘 52명의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하고 또 오늘 한줄 시 짓기 대회에서 응모하신 여러분 또 또한 오늘 제 책이 제가 5기 문인협회 대한 문예창작대학을 수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7기 21분의 수여하신 분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냐면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축하 응원을 많이 댓글로 해주셔서 그에 감사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제일장 맡고 있는 정상화입니다. 제가 수필과 시를 같이 쓰면서 이번에 제2집 상다리로선 한필의 시라는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등단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인과 글쟁이는 말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글로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글을 쓰지 않고 글쟁이가 글을 쓰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시집이나 수필집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지 않고 헐 좋은 시인이 되기보다는 가슴 있는 이야기를 많이 엮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글을 엮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미영입니다. 저의 첫 시집 꽃이 된 나비가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정말로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아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첫 시집 꽃이든 나비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모하여 시 길통무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네, 강재현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강자의 시인 작품 길통무 이하 내용은 우리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공모에 우수 한 평으로 당선되었기에 우리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시 좀 조용한 가운데 축하의 마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상훈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새벽빛이 2017년 3월에 남산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보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군 성명 김상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상훈 3월의 수필 어느 상고의 사랑 이야기로 수필로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학상 수상자 김상훈. 작품 시 새벽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상훈. 수필 부분입니다. 작품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세계문학상 성명 김연식. 평나라의 시민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협의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마련이 김낙호. 네, 축하드립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김현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현식. 작품 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정휘봉. 우리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 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친구야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회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남호.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정희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휘봉. 작품 친구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상희.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술을 마시자가 2017년 서울의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회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낙호.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상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김상희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상희. 작품 술을 마시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시윤. 위 사람은 창작문화예술인협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시 발행이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7일 사단법인 창작문화예술인협회 이사장 대한문학세계 발행인 김남호.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시윤 시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시윤. 작품 발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노성복. 노성복 시인님은 2017년 4월에 당선자 시 망춘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노성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노성복 시인. 작품 망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박철호. 박철호 시인님께서는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봄의 향기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박철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철호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철호. 작품 봄의 향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이경애. 이경애 시인님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이제야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이경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경애 시인. 작품 이제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고음글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선명 하원석 시인님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사랑 그림자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선명 하원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하원석 시인 작품 시 사랑 그림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병 문장우 문장우 시인님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지난 추억이 선정되었기에 위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문장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문장우 시인 작품 지난 추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선명 박성환 박성환 시인님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양지 깊은 곳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선명 박성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성환 시인 작품 양지 깊은 곳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선명 박시순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4만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박시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시순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시순 작품 내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박훈락 시인님은 2017년 5월에 당선자로 시 마음 대청소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박훈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훈락 시인 작품 마음 대청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훈락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최우서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작으로 시 울엄마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최우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최우서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우서 작품 울엄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재덕 시인님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시 아침해가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재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재덕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재덕 시인 작품 아침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이시중 시인님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시 흐르는 강물처럼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이시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시중 시인님.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시중 시인 작품 흐르는 강물처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문학상 성명 김옥빈 시인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내 마음 달빛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김옥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옥빈 시인님.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옥빈 시인 작품 내 마음 달빛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이현준. 이현준 시인은 2017년 4월의 당선작으로 시 종유석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이현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현준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현준 시인. 작품 종유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인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학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정정복. 정정복 시인님은 2017년 4월의 당선자로 시 덴티프의 노래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정정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신인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정복 시인 작품 댐니프의 노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조용해. 조용해 시인은 2017년 4월의 당선작으로 시 여유미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조용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조용해 시인의 신인문학상을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조용해 작품 여유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최경희. 최경희 시인은 2017년 4월의 당선작으로 시 비 내리는 날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최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경희 시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최경희 작품 비 내리는 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인으로서 멋진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철수. 김철수 시인은 2017년 5월의 당선작으로 시 봄아리 춘야지병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철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철수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철수 시인 작품 봄아리 춘야지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박종태. 박종태 시인은 2017년 5월의 당선작으로 시 고독 밀려온밤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박종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종태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종태 시인 작품 고독 밀려온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이범희. 이범희 시인은 2017년 5월의 당선작으로 시 여명을 기다리며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이범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범희 시인 작품 여명을 기다리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인환. 김인환 시인은 2017년 6월의 당선작으로 시 배웅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인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환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인환 시인 작품 배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인으로서 멋진 길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도현영. 도현영 시인은 2017년 6월의 당선작으로 시 아름다운 여인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도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도현영 시인님. 신인문학상 수상자 도현영 시인 작품 아름다운 여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운 시향 많이 퍼뜨리길 바랍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정현미. 정현미 시인은 2017년 5월의 당선작으로 시 문매화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정영미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대문학상 수상자 정영미 시인 작품 묵회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범희 시인님, 김인환 시인님, 고현영 시인님, 정영미 시인님께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상자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이유리. 이유리 작가는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수필 고민이어 피어나시는 아버님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수필 부문 성명 이유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도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시대문학상 수상자 이유리 씨 작품 고민이어 피어나시는 아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서원호. 서원호 작가는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수필 스마트폰을 배우다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수필 부분 성명 서원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원호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서은호 작가 작품 스마트폰의 배우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수상자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김정덕. 김정덕 시인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시별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정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김정덕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정덕 시인 작품 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최정원. 최정원 시인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투박한 농구에선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최정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정원 시인님 다시 한번 신인문학상을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정원 시인 작품 투박한 농구의 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권경희. 권경희 시인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그곳의 가면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권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경희 시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인문학상 수상자 권경희 시인 작품 그곳의 가면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작품 많이 집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김승태. 김승태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멸치거리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승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김승태 시인님 신인문학상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승태 작품 멸치거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멋진 글 많이 집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김희경. 김희경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사람화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희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희경 작품 사야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임종규 시인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상장 대한문학생의 문학상 성명 박형순. 박형순 시인은 2017년 9월에 당선작으로 시 세월 아리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박형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형순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형순 시인 작품 세월 아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3.3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이성진, 이성진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작으로 시 어메의 가을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의 특성, 야시 부분, 성명 이성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성진 시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 문학상 수상자 이성진 시인, 작품 어메의 가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권경희 시인님, 김승택 시인님, 김희경 시인님, 박경순 시인님, 이성진 시인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문회수, 문혜숙 시인은 2017년 서울의 당선작으로 시 봄이 오는 기쁘게가 선정되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의 특성, 그냥 시 부분, 성명 문혜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신인문학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문혜숙 시인, 작품 봄이 오는 길목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바보의, 바보의 시인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보리밭에 서서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 특성, 야 시 부분, 성명 바보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바보의 시 작품 보리밭에 서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신 문대영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조기환, 조기환 시인은 2017년 4월에 당선작으로 시 봄이 오는 소리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 특성, 분야 시 부분, 성명 조기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조기환 시인, 작품 봄이 오는 소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조규환 시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멋진 글, 좋은 작품 많이 주셔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정미영, 정미영 시인은 2017년 3월에 당선작으로 시 꿈속의 나비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 증서 분야 시 부분, 성명 정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미영 시인, 작품 꿈속의 나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미영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윤수, 김윤수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대화가 선정되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의 특성, 분야 시 부분, 성명 김윤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윤수 시인님.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윤수 시인, 작품 매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이석형, 이석형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할미꽃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 특성, 분야 시 부분, 성명 이석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무대에 많이 서시길 바랍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석형 시인, 작품 할미꽃,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임종구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박소영, 박소영 시인은 2017년 9월에 당선작으로 시 꿈을 꾸고 싶다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 특성, 분야 시 부분, 성명 박소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서영 시, 작품 꿈을 꾸고 싶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이경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서영 시인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정래, 김정래 시인은 2017년 5월
올해 당선자로 시 봄비 내리는 날에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정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정래 시인님. 시립문학상 수상자 김정래 시인 장부 봄비 내리는 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활동 공헌하겠습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황순모 황순모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자로 시 번뇌와 고찰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황순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황순모 시인 작품 번뇌와 고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황순모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황인호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윤혜숙 윤혜숙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50경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윤혜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윤혜숙 시인님. 신인문학상 수상자 윤혜숙 시인 작품 오신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걸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달해 주세요. 추천해주신 문재표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최순호 최순호 시인은 2017년 5월에 당선작으로 시 너에게로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최순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순호 시인 작품 너에게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순호 시인님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신 무석주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김나연 김나연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작으로 시 마중물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나연 시인 작품 마중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나연 시인님 좋은 작품으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천해주신 김수정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이금복 이금복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작으로 시 친구가 보고 싶다가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이금복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집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금복 시인 작품 친구가 보고 싶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추천해주신 김영민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3장 대한문학세계 문학상 성명 박진희 박진희 시인은 2017년 6월에 당선작으로 시 봄날이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박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진희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인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진희 씨 작품 봄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표 전달해 주세요. 추천해주신 김지원 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이 박진희